야, 저기 불을 켜고 있었어.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로 고립됐던 두 명의 광부가 4일 밤 11시 3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. 사고가 발생한 지 9일 221시간 만입니다. 구조 당국이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완료한 뒤에 이들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. 두 사람은 모두 걸어서 갱도를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. 야, 이렇게 살았어요?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갱도 안에서 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을 치고 버텨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재 이들은 안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